SD카드 찍어서 보내야지. 자, 그러면 유자소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질문 이거 보면 된다. 짧거든. 짧은데 엄청 쉬워. 네. 되게 쉬워서 사실 이거 정리 안 해주려다가 했어. 특징이지, 특징. 특징 몇 개만 살펴볼게. 전통적인 판소리 문체 돼 있잖아. 그런데 뭐 이래 묻지는 않아. 딱 보면 판소리 느낌 같아. 뭐 그랬다, 뭐, 이문고가 원래 이런 문체를 쓰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제목부터 봐봐라. 유자소전, 이추풍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그래서, 자, 이제 웃긴 표현이 나온다. 그 부분에. 그거 보고 읽고 풀면 된다. 두 번째, 판소리의 장면의 극대화처럼 부연 설명이 많다. 실제로 맞다. 유자소전이 주인공이 진짜 이문구의 짱친 유재필에 관한 이야기거든. 가의 업적 얘기할 때 엄청 나열 많이 한다. 비슷비슷하게 나열한다. 자, 세 번째, 충청도 방언 씁니다. 네, 얘 고향이에요. 이문구 씨의 고향이에요. 서민적 비속어 사용을 통해서 풍자해약 골개미가 들어갑니다. 저 방언 들어가면 재밌는 건 당연하죠. 4번이 별표인데, 4번, 5번이 별표인데, 4번 전의 형식으로 이렇게 있죠. 전의 형식은요, 옆에 있습니다. 1대기 전개입니다. 1대기 플러스 평가. 평가. 자, 전의 형식. 여러분들 있잖아, 2학년 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다 공부했었죠. 그죠? 더 쉬지만 안 했나요? 덕원이나 대륜이나 뭐 웬만하면 다 모계나 다 똑같은 책 썼을 거예요. 거기 보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전의 형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끝부분에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아, 대단하다, 이타적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전의 형식이 지금 이렇다는 뜻이에요. 1대기가 있으면서 태어나서 업적과 죽은 게 있으면서 평가 들어가 있는 거. 전달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회를 풍자합니다. 어? 누구가 물질 만능이길래? 5번 소설적 허구성을 배제하고 줄까 볼래? 실존 인물의 삶을 적은 실명소설이라고 돼 있지? 거짓말이 하나도 없대. 이거 진짜 이문구의 짱친에 관한 이야기래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전체 줄거리만 보면 됩니다. 전체 줄거리 볼게요, 다 같이. 유자소전은 수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 구조 없었으면 수필 같을 거야. 그리고 웃긴 거 얘기해줄까? 5단 구조 아니다. 너무 짧아서 4단이다. 왜 그런지 아나? 너 살면서 지금 소설 같은 일 몇 번 생겼나? 안 생기잖아, 잘. 그자? 그러니까 진짜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극적인 사건 이런 게 좀 없어. 그래서 5단 구조까지 안 나오더라고. 4단 구조야, 유자소전은. 자, 전체 줄거리 봐. 충남 보령 출신의 유재필은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나의 고향 친구입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특유의 부침성과 행동으로 학교의 명물로 불립니다. 별명이 뭐냐면, 여기 명물이 아니고 별명이 유자예요. 이름은 유재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증자, 노자, 공자, 맹자 이름 아니죠? 이름 아니죠. 뒤에 성현이라는 의미로 자를 붙인 거죠. 같습니다. 그겁니다. 너무 존경받는 인물이라서 유자가 된 겁니다. 그는 제대 후에 군에서 배운 운전 실력으로 재벌 총수의 운전수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 운전만 잘해서 된 거 아닌데. 운전 기술, 기술 플러스, 맞아요. 운전 기술 플러스 책임감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요, 운전하잖아? 저 작품에 나오는데 운전하면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차 다 고쳐버립니다. 차에 대한 걸 다 공부하고 도로교통법도 공부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벌 총수의 운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기질로 인해서 총수의 눈밖에 나는 사건, 자 앞에 보시고 비단잉어 사건입니다. 혹시나 나올까봐 얘기해주는 거데. 자, 쌤 보실래요? 다 같이. 대구여고 친구들이야. 이거 뭐 지문에서 봤다. 사동고랑 대구여고. 아, 맞죠? 있었죠? 1학년 때. 자, 고개 들고 쌤님 봐요. 재벌 총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한통운 같은 쿠팡, 배달업체, 택배업체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운수업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이거 나왔을 때 얘들아 있잖아. 이거 업체 찾는다고 날렸었던 거 하나. 이게 다 실제 이야기니까. 자, 이 너무 약간 뛰어나고 책임감이 심하니까 얘를 운전기사로 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존경했는데 이 재벌 총수 회장이 정말 허세 떨고 노동자들 임금은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는 직업 별장 사고 그 다음에 직업 인공 연못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노동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 운전해가지고 막 택배처럼 나르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은근슬쩍 말해봐도 모른 척합니다, 총수가. 근데 하루는 총수가 인공 연못을 수천만 원짜리를 팠어요. 거기에 수천만 원어치 비단잉어를 넣은 거예요. 비싸거든요. 어허, 유재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거 연못 만들었다고 물고기 풀어넣으면 죽을 텐데, 왜냐면 시멘트 독이 있거든요. 한참 있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자랑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허세 떨면서 재벌 총수가. 거기에다가
베토벤 음악도 집어넣고요. 차이코프스키 음악도 틀어놓고요. 물고기들 평화로우라고요. 당연히 일주일도 안 지나서 물고기들은 다 생선이 되었습니다. 동동동동동동.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인 거야? 시멘트 독성을 안 뺐으니까. 마음속으로. 근데 유재필이가 옆에서 총수한테 몰라요. 청청도 사투리. 몰라요. 아, 그 뱉어낸 있죠. 뱉어낸 거. 어, 뭐? 뱉어낸이랑 그 차에 뭐 코를 풀어 쓰기 뭐 있죠. 그거 들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대도 않은 소리야, 유기사.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됐어, 헛소리하지 말고. 아이고 내 돈. 저 불쌍한 것들 저거 고이 묻어줘. 아니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 장례식 치러준다. 그래서 예. 그 다음날 유기사, 저 묻어줬어? 저기 비단 이거 묻어줬어? 아, 어떡하지? 안 묻어졌는디? 어떻게 했어? 제가 참이슬이랑 같이 굽어가지고 제가 생선구이 해먹었는데요? 해고. 이런 막대 먹은 놈이 어디 있노? 어? 이런? 아이, 죽은 생선 먹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천국 갔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비꼰 거죠. 그죠? 그 일로 잘린 거예요. 잘렸어요. 자, 그래서 잘린 것도 아니에요. 진짜 험한 자리에. 해서 운전기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운전기사들이 사고 내겠지. 사고 처리반. 자기 직원들이 가해자.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많이 하니까 사고 나겠지. 자기 직원들이 피해자. 그러면 피해자 집에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길 위에 상무가 된 거야. 이런 일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야. 제일 힘든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피해자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많이 다치셨어요. 일하다가 이래 됐잖아요. 산재 처리 안 됩니까? 아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뭐? 미쳤어. 아, 회사 입장은 그게 아니고요. 혹시 과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빨간불에 간 거 아닙니까? 내가 회사들 위해서 일정을 맞춘다고. 이제 욕 대신 받아먹고. 자, 이제 과외자한테 가요. 사고 내셨죠? 지나가던 초등학생, 우리 뭐, 김민식이 쳤지요? 그죠? 어? 네.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나를 가해자로? 아, 근데 그래, 네가 가해자잖아요. 또, 요거도 먹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잘하려고 유재필이가 했던 일은 도로교통법 공부, 민법, 형법, 모든 법 다 공부. 완벽하게 또 일을 하고 있어. 가해자 챙겨주지 않습니다. 정도로 법대로 합니다. 대신에 조사로 가서는 그 집에 어떻게 한다? 쌀 주고 밀가루 주고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도 집안 사람들도 회사가 주는 줄 알았어. 어.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반찬까지 사다 주는 거예요. 피해자 집에 가서도 똑같아요. 모든 것은 법대로 투명하게 다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면서도 남은 돈은 지 사비 털어가지고 아이고 할머니밖에 안 계셔요? 아이고 맨날 뭐 회사에서 일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며느리 도망쳤다 이래서 다 챙겨주고 칭송이 자자해진 거예요. 칭송이 여기서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일에서. 그래서 말년에는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부탁부탁해서 병원에 원무과에서 일을 하게 돼요. 또 잘해요. 또 돈, 근데 대신에 바른 말 잘합니다. 돈 없어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맨날 대신해주고 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친구 유재필이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가난 말기로 죽었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유재서전입니다. 자, 끝입니다. 예. 수필 같죠, 그죠? 뒷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고생하셨어요.